세 달 동안 먹었던 이 책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져갈 짐도 다 쌌거든요. 바나나 하나 딱 남아가지고 바나나 하나 남은 것도 여기에 넣고 이제 가방 문은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달았어요 여러분. Kiss me before flight. 어쨌든 그래서 뭐 수첩이랑 모자랑 뭐 다 챙겼으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랩탑만 넣고 씻을 거, 베이스 메이크업, 발 마사지 할 거, 충전기, 다 챙긴 것 같아요. 사실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택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달 동안 묵었던 이 택은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여러분. 오늘은 6월 22일이고요. 저는 이제 비행갈 준비를 다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다 하고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려니까 아까 전에 아이라인 그랬는데 아이라인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렇게 또 사부작 다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저 메이크업도 하고 이제 립은 안 발라요 여러분. 저 마스크를 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립은 안 바르고 뭐 짐도 다 싸고 했으니까 이제 얼른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시카고에서 만나요. 누즘스타를 여러분 잃어버려서 누즘스타 두 개 사가지고 커피 하나 했습니다. 일단 좀 커피 마시면서 좀 시간 좀 보내다가 갈게요. 사이 I'm always watching your YouTube channel. Thank you. Do you want to say hi? Hi. Thank you for saying hi. See you. 슬리퍼를 안 가져와서 방금 슬리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도착했어요. 저는 올라오면서 여기 밑에 스타벅스에서 지금 바로 안 잘 거여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하나랑 샐러드랑 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나가지 말라고 이제 규칙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밖에 안 나가려고 일단 샐러드 사온 거랑 우버이츠로 하루를 보내다가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지금 비행기에서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씻고 나올게요.
한번. 어, 되게 유니폼 입고 모자까지 썼는데 입술이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어쨌든 조심히 돌아가 볼게요. 그럼 두바에서 만나요,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샤워를 먼저 해야 되니까 유니폼도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두고 일단은 씻고 나와서 팩 먼저 붙였어요. 뭔가 계속 뭐야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여기 조그마한 막 자잘한 여드름도 나서 이거는 닥터자르트 모공팩이거든요.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피부결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모공 노폐물 빼주는 그런 건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사히 두바이에 잘 도착을 했고요. 지금 두바이 시간이 한 9시 15분 정도 됐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CLC에서 좀 잘 자가지고 막 졸리지는 않은데 세 달 만에 비행을 하는 거니까 뭔가 또 막 되게 육체적으로 더 피곤한 느낌? 그리고 막 다리도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애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우리 옛날에 오클랜드도 해내지 않았니 17시간씩 근데 지금 우리 고작 13시간 날아왔다고 다리가 이렇게 아플 일이냐며 애들이랑 그런 얘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마스크를 계속 끼고 고글을 계속 끼고 이제 있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난 거예요. 말해 뭐 하겠어요. 뭐 요쪽 이런 쪽이랑 요건 턱 쪽이랑 이렇게 볼에 트러블이 올라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씻고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팩 붙였습니다. 지금 피곤하기는 한데 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사히 그리고 또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쳐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팩을 하면서 다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리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